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올 한 해에 이루고 싶은 소원 빌어보셨나요? 도내 곳곳에서는 새해 첫 태양을 보기 위한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지자체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산봉우리 너머로 개묘년의 첫 태양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냅니다. 붉은 태양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2022년은 가고 2023년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해맞이를 위해 꼭두새벽부터 신덕산에 오른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우리 애들이랑 다 하는 일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장수군도 활기차는 장수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평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주군은 향로산 제1전망대에 모여 세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기원했습니다. 진안군은 성매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의 편지를 희망 우체통에 넣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마다 2023년 대시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첫 일정으로 군경묘지를 참배한 뒤 시무식을 열고 2022년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를 올해는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그맣게 발견된 이 희망의 불씨를 저희가 잘 살려서 어떻게 앞으로 더 확산시키고 우리 조직의 분위기도 일하는 분위기로 더 신나게 2023년 개묘년이 저마다의 희망을 품은 채 이제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